안녕, 오랜만이에요. 오늘은 저희 하루를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, 지금 일단은 과외를 갔다 온 상태거든요. 아마 지금 1시 반? 그 정도 됐을 것 같고, 일단 오늘의 계획은 일단 샤워를 하고,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, 그 다음에 학교를 가서 숙제를 할 예정이에요. 제가 또 학교에 카드를 두고 와가지고, 그것도 찾으러 갈 겸. 그리고, 한 5시, 6시쯤부터는 또 근처 카페 가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. 숙제하고, 과제도 하고, 그런 하루가 될것 같고요. 공부하는 영상은 또 따로 올릴 거예요. 그래서, 그 외전으로 오늘의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저희 하루 보러 가실까요? 가는 중이에요. 학교랑 집이랑 엄청 가깝거든요. 한 5분? 5분 거리? 근데 제가 기숙사 있을 필요가 없는데, 기숙사 있는 이유는 집에 가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. 그래서 지금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. 그러면은 학교 얼른 갑시다. 시도해 주십시오. 2000 years later. 여기에 갈 거예요. 갑시다. 너무 추워요. 너무 춥고 지금 조금 졸려요. 아까 카페에서 사실 조금 잤거든요. 자고 일어나니까 집갈 시간 다 돼가지고 집에 지금 왔는데, 집에서 저녁 먹고 남은 짐은 더 풀고, 시간이 된다면 과제도 해야 합니다. 일단은 엘리베이터니까 얼른 집으로 들어갑시다. 고고. 3:28 AM. 지금은 새벽 2시 반. 이제 얼굴이 씻습니다. 씻고 조금 더 과제를 할 예정이에요. 씻으러 갑시다. 지금 씻고 이거 팩을 해줄 거예요. 가지팩 맞나?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피로프팩이라서 조금 두껍게 발라줄게요.
들려주었습니다. 그러면 다시 과제하러 갑시다. 이거 얼른 떼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뗐고 되게 막 세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. 되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인데 좀 더 두껍게 발라야 좀 잘 떼질 것 같고 조금 남은 거는 얼굴 씻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. 지금 거의 4시거든요.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씻고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잘 자요. 좋은 꿈 꿔요. 안녕.